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12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지금의 낙관론이 다소 과대하다라면서 이 경계감이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가 발표가 됐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로 인해 일본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떨까요?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여서 오늘도 양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여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는 섹터가 분별력 있게 분간이 되면서 이로 인해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거래대금도 더 많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강력한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 기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지금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순매도가 집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닥은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HM의 인수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을 단행하는 건데요. 규모가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정말 대규모의 인수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이 인수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 과정이 무사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HMM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되는 거고요. 하림은 펜오션과 함께 컨테이너, 벌크, 그리고 여기에 특수선까지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이 나오더니 현재 구간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하림이 상한가에 돌아서자 지금 뒤늦게 상승부를 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소 물량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9%가 넘는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들을 안고 주가는 펄펄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의약품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인데요. 13일 상장 후에 3거래일간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엘스 머티리얼즈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상한가, 오늘은 1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큐로셀과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16%, 8% 가까운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음반 관련 기업들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마약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음반 엔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 4%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중에는 JYP 엔터가 날아오릅니다. 오늘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니즈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서 새 보이그룹 넥스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 콜라텍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를 춤추게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지 1시간 동안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자, 주식 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이윤호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증시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기조를 저평가주 위주로 좀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약보합권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낙관론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우려감 속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소통을 해보실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요. 조금 애매해요. 코스닥도 사실 0.4% 오르고 있긴 한데 상한가가 6개고요. 네, 맞아요.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연준 이사들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연준, 그러니까 연준, 아니 그냥 파월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제1 목적이 뭔가요?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월의 물가 안정 수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 수치가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상태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물가가 지금 잡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가가 잡혀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목표치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갑자기 자산의 버블이 난다거나 아니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경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말은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2022년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나서 2023년에 어떻게 됐어요? 뱅크런 사태도 터지고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뭐다?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졌다. 자, 그렇다는 거는 경제적 피로도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거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앞으로 이런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다?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고요. 너무 이 주변 뭐 다른 뉴스 매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좀 소식들에 너무 크게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도저히 잡기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두둑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헌팅 종목을 매 시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명을 저희가 바로 공개해드리진 않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헌팅 종목명을 공개해드리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인사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님? 네. 그런데 지난주 헌팅 종목이 스맥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스맥 굉장히 좀 잘 올랐죠. 금요일에 27% 가량 네.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항상 여기에 처음 출연할 때부터 지난주가 처음이었죠. 네, 저희 두 번째입니다 오늘. 네, 오늘 두 번째인데 처음 네. 이제 출연을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의 본질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근데 이 싼 종목이 지금 가격이 싼지 안 싼지는 좀 이렇게 알기가 좀 어려울 거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 공략을 드린 종목이 스맥이었습니다. 이때 사실 로봇 관련주가 약간 LIG 넥스원이 개별 이슈 때문에 상승이 좀 상한가가 맞아요. 나오고 그 이외에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아직 지난주까지는 로봇에 그렇게 크게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이때다. 이때 약간 저평가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때가 로봇으로 수급이 쏠릴 만한 큰 이슈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평가주들 여러 개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갖고 나온 거고 그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 스맥을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제조업, 제조산업의 자동화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지만, 공략 시점이 딱 여기 빨간색 네모 처진데 딱 요때 방송을 하고 저희 네. 노랑톡방에 공략이 나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딱 장 마감하기 전에 한 정오쯤에 슈팅이 크게 27%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수익을 좀 안겨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도 사실 아까 아나운서님이 시장은 애매한데 네.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보니까 이 과거에 이 네. 초전도체 이슈 기억나세요? 네. 지금도 사실 이 서남이라든지 상한가를 보면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고온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또 나온 맞아요. 게 있어서 네.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테마주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더 올라가나? 해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잡으면 상투. 내가 그렇죠. 내가 잡으면 상투. 네, 항상 상투.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맞아요. 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일단 아직 오르기 전에 딱 잡았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또 네. 고점에서 잡으면요. 네. 이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조금만 빠지면 여기서 쑥 하고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버티질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투자라는 게 사실 이 심리하고 네.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거든요. 버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뭐 상한가 간 종목 혹은 2등주, 네. 뭐 이 정도까지 막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하고요. 그 산업의 그 흐름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라든지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좀 시장의 부각을 덜 받았다. 네. 얘는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 이런 애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평가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서 이렇게 스맥처럼 수익을 내셔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첫 출연하시고 나셔서 26%의 상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26.68%의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헌팅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헌팅 종목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바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도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독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이 스캔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가 잘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실 네. 저평가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만년 저평가주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이거 저평가인 것 같다 네. 해가지고 잡았는데 무슨 3년 동안 저평가야.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많아요. 주식들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저평가주라는 게요. 단순히 재무만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본다고 하더라도 뭐 경영진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나 오너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나 네. 진짜 심플하게 얘기해도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현금 흐름은 또 어떤지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 직장 다니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네, 그렇죠. 7시 퇴근하면 뻗는데 뭘 해요, 그러니까요, 하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걸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저평가주를 이렇게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노란톡 들어가면 혜택 같은 거 없나요? 예, 일단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네. 우리가 뭐 종목만 알려주고 땡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아니에요. 사실 이 투자 시장에서 네. 사실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신다면 네. 크게 필요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시청자분들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중에서 제가 저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어쨌든 테마 따라서 흘러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 중에서 어떤 테마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슈에 맞춰서 어떤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네. 이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을 받기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또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저와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은요, 화요일만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말고도요, 평일에 장중에 방송 끝나고, 장 끝나고, 그리고 주말에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 누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도록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스테이지에 올라선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는
반도체입니다. 네,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섹터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죠.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를 꼽으셨네요. 예, 맞아요. 반도체 네.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네. 또 내년 업황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반도체가 또 시장에서 오늘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는 이 방송 자료라든지 이런 걸 미리 좀 준비를 하는데 네. 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예, 여러분들이 네. 반도체를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뭐예요? 지금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RAM 가격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업황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된 소분 장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종목이 또 상승 나올지 저평가인지 이런 걸 또 보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성공적인 반도체주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반도체도 무조건 나중에 올라간다고 지금 뭐 잡아가지고 무조건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약간 타이밍적인 부분을 잘 잡고 그리고 내가 잡는 이 반도체 소부장주든 반도체 장비주든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건 지금 잡는 게 괜찮은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잡는 게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좀 네. 반도체 그동안 좀 많이 좀 보셨어요? 지금 개인적인 투자를 좀 하시나요? 아, 반도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 반도체 관련 기업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종목인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안 가요. 이게 문제예요. 반도체주가 정말 좋다 해서 잡았는데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요. 네, 매물대가 너무 두껍고 와 위에 거의 무슨 네. 비브라늄으로 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막 안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간 상태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의 부각을 덜 받은 종목이 있다. 뭐 아나운서님의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기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조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반도체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섹터는 반도체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네.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 먼저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AI 발달. 요새 뭐 챗 GPT다. 뭐 핸드폰에 네. AI가 탑재돼서 나온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AI 발달이 하면 할수록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로우 레벨의 기술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아줘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 특히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네. 이유고요. 두 번째가 DRAM 현물 가격 반등입니다. 약간 첫 번째가 미래를 내다본 거라면 이 두 번째는 약간 과거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네. DRAM 현물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등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좋아지거나 아니면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또 보고 세 번째로 지금 이제 국내 대기업이 지금 2024년에 반도체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반도체 보셔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로 이걸 또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냄새를 맡고 먼저 폭풍 매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된 이 소부장주든 장비주든 먼저 집중을 하셔서 좀 이 종목을 하고 이 섹터를 공략을 잘 하셔야 2024년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업황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하셔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기만 하더라도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인 이윤호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부터 투자 포인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발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맞아요. 네. 자, 이 AI 발달을 네.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들 찾아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아나운서님 한번 예시 하나만 들어보시겠어요? 챗GPT요? 챗GPT. 뭐 정말 뭐 스트리머들이 컨텐츠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맞아요. 네, 가볍게는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네. 보면 또 AI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앞으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도 AI가 크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 삶에 AI가 점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녹아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I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띄워드렸는데, 뭐, 챗GPT라든지 뭐, 이런 AI. 그리고 좀,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게 이 AI에도 많이 들어가지만요. 우리 전반적인 뭐 TV도 요새 그냥 TV 안 쓰잖아요. 예, TV도 그쵸. 요새 뭐 스마트 TV다. 그리고 뭐 핸드폰도 예전엔 그냥 핸드폰이었는데 스마트폰이다 해가지고 바뀐 지 꽤 오래됐죠. 이렇게 점점 이 반도체가 좀 침투하는 이런 가전제품의 영역이나 생활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다. 이렇다는 거는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해서 뭐 고성능 반도체든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건 계속해서 뭐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챗GPT나 이런 뭐 생성형 AI라고 하죠. 네. 이 생성형 AI나 뭐 이런 요새 많이 개발이 되는 이런 고성능의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은 사양의 이 메모리를 요구를 해요. 예, 그렇다면 뭐 어떻게 된다 앞으로 점점 고사양 메모리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난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반도체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다음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국제 반도체 시장 이제 규모 전망이라고 이제 딱 제가 자료를 띄워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연도가 나옵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그리고 내년인 2024년까지 아주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반도체를 대신할 만한 뭔가 다른 부품이나 하드웨어가 나온다면 이 반도체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좀 대신할 만한 게 사실 아직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금까지도 잘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섹터를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역시도 계속해서 그 시장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연도가 보이는데 처음에는 정말 미약합니다. 지금 20년, 벌써 한 3년 전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 전망치가 이제 AI 매출 전망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I가 그냥 허공에서 프로그래밍 한다면 나올까요? 아니거든요.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컴퓨터라든지 다른 첨단 기기들 가지고 이 AI, 딥러닝이라든지 생성형 뭐 AI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걸 만들 때 필요한 게 고성능의 반도체다. 기본적으로 로우 레벨에서 필요한 게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산업 매출이 이렇게 앞으로 증가를 하면 할수록 반도체 시장 역시 훨씬 더 가파른 폭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제가 이제 또 하나를 더 띄워드리는데 자, 아나운서님 이거 딱 봤을 때 뭐인 것 같아요? 디램 낸드 가격이요. 맞아요. 네. 이 디램 가격인데 네. 이 디램 가격이 사실 여기 맨 앞쪽을 좀 보겠습니다. 가격 하락 구간 여기 전에요. 네. 자, 여기 21년도 1분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날 때였어요. 네. 이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왜 났냐?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반도체 생산을 줄였단 말이야. 그런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디램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경기 침체다, 반도체 혹한기다라고 하면서 쭉 빠집니다. 자, 쭉 빠지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딱 동그라미 제가 쳐놨어요. 22년도 4분기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반등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여기서 요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생각하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요. 자, 21년 전에, 20년, 21년에 고점을 찍었어요, 삼성전자가. 네. 그렇죠? 뭐 10만 전자 가느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디램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22년 4분기까지 저점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 반등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같이 반등을 하고 있죠. 네. 요거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램 가격을 가지고 이 시장에 이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요렇게 똑같이 차트를 그리고 가는 애들은 이미 올라간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차트를 따라가지 않는 애들 중에서 네. 앞 뭐 반도체 만드는데 필수적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뭔가 이 이런 고객사를 많이 두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 차트를 따라가지 못한 저평가 종목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일일이 살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다? 하단에 QR코드, 지금은 없네요. 상단에 있네요. 그죠? 네, 상단에 QR코드 찍고 예, 저 이윤호와 함께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AI 발달에 따른 고성능 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함께 주가 역시나 연동돼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상승을 안 한 그 종목을 잘 찾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기대됩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자세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주 7일 동안 전문가님과 내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다음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계적인 기조가 다시금 반도체 시장의 확장으로 가다 보니까 네.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도 지금 뭐 투자를 내년부터 늘리겠다. 맞아요. 뭐 이런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제 장비 투자 정망 같은 네. 걸 보면 이제 좀 띄워드리겠지만 2023년 이번 해죠. 네. 이번 해 동안에 좀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번 연도에 뭐 어느 정도 반도체주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2024년에 다시 요런 투자 전망이 좀 밝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저 얘네들 이 같은 자료만 봐도요.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펩 투자 장비 이런 펩 장비 투자 이런 전망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할 마지막 버스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아나운서님께도 한 가지 또 좀 사소하게나마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나운서님이 네. 목걸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목걸이를 너무 네. 잘 만들어. 야,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장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요걸 딱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야, 너무 잘 팔려.
그래서 막 가격이 올라가. 처음에는 네. 만 원에 팔았는데 네. 지금은 10만 원이야. 오, 네.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아, 가능하다면 늘려야죠. 늘리죠. 네. 그런데 그걸 혼자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그 목걸이에 대해 목걸이의 공급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죠. 그러면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재고가 많아지면 가치는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줄여야죠. 생산 줄이겠죠. 네. 자, 그게 바로 이번 해였어요. 네. 네, 그 생산 줄인 게 바로 이번 해였는데 자, 생산을 줄였어. 네. 그래서 있던 재고까지 다 털어 나갔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막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네. 살려는 그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버렸네. 그래서 네. 다시 목걸이 가격이 오르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고민되는데요. 늘리긴 하겠죠. 일단은 늘려야죠. 네. 돈을 벌려면. 네. 지금 딱 이 상태인 거예요. 반도체가. 네, 지금 디램 가격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앞으로 이 아나운서님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이 아나운서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도 계속해서 더 늘리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전망도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 앞으로 좀 100%라고는 주식엔 100%가 없으니까요. 네. 네, 장밋빛 미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사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뭐 27조, SK5.3조 뭐 조 단위로 투자를 해요. 네. 네, 굉장히 시장에서 이런 자금 자체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들이 오기로 투자를 하는 걸까요? 막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데 아, 난 무조건 고야 라고 해가지고 오기로 투자하는 건 아닐 거란 네.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요만큼 투자를 더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전망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얼마 전에 1, 2주 전쯤에 네.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ASML이 이제 MOU를 또 체결을 했다고 이게 또 호재성 맞습니다. 기사로 나왔죠. 네. 자, 요런 것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네. 알 수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반도체는 현재 핫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이제 어부부 반도체가 특징주로서 상승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 어부부 반도체가 왜 상한가를 갔냐면 삼성전자에서 이 MCU라는 거를 3천만 개를 발주를 했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이슈들을 보면요. 결국에 회사가 지금 반도체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뭐다? 뭐다? 바로 반도체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 업황 좋다. 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이 어부부 반도체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좋아질 거다. 네. 현재 바닥에 있는 구간.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만년 저평가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주 역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 이 외인의 매수세나 기관의 매수세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위쪽은 삼성전자, 아래쪽은 SK하이닉스 두 개가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니까요. 좀 봤는데 지금 외인과 기관에서 이 매수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투자자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SK와 삼성의 이런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앞으로 호조세가 보일 거다라고 이 세 개의 투자자들이 딱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이랑 아까 제가 짚어드린 반도체 디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지금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을 좀 함께 찾아야 된다. 그래야 2024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웃으면 다른 사람들 가자 하면서 잡을 때 우리는 팔자 하면서 웃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네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관심이 가실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잘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건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떻게나 이 전문가님께서 장비 관련 기업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그 던팅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자, 지금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주인데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설비 투자를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많이 하겠다라고 네.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돌릴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것 또한 호재 중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더 짓는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돌릴 경우에 지금 당장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투입을 해야 될 거는 반도체 장비도 장비지만 네. 반도체 소부장주죠. 사실 소재 반도체 부품 장비 중에 어떤 거예요? 소부장 되게 많잖아요. 네. 소재, 반도체 소재주입니다. 소재요. 네, 소재주고 네. 여러분들이 이 소재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많이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헌팅 종목이 뭘까요?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내놨습니다. 저기 네. 보시면 워닝 머티리얼도 있고 하나 머티리얼도 있고 뭐 두산 테스나 최근까지 좀 핫했죠. 제 종목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예요? 아니,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멜커스도 있고, 네. 뭐 하나마이크론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마이크론도 아닐 것 같고, 자 SFA 반도체 여기 있는 반도체 관련 주들이 제가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는 반도체 주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거는 몇 종목이다?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공략 포인트 지금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공략 포인트 최대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건 힌트에 가깝죠. 네. 네, 반도체 칩 이제 와이어 본딩 그리고 숄더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후 꾸준한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객사가 세계 전반에 대형 반도체 기업 SK, 삼성 그리고 뭐 엔비디아까지 해가지고 네. 안 엮여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도시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요거는 사실 뭐 크게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죠. 네, 2차 전지 뭐 사업한다 그러면 크게 올라가. 근데 이 회사도 지금 2차 전지 응급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 섹터로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반도체 칩 와이어 본딩 사업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밑에 PCB랑 다이가 있죠. 이걸 이제 이런 금속 선으로 연결해 주는 걸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요. 요 선에서 이제 전기도 보내주고 뭐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굉장히 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걸 좀 이렇게 많이 네. 좀 의존을 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최초로 이걸 국산을 한 회사다. 그만큼 기술력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 사업 보고서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본딩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뭐 비중이 약간 여기에 좀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밑에 보면 이제 이제 숄더볼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이제 HBM에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고성능 반도체와도 엮여서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 HBM 관련된 그 종목들이 상승 나올 때 특징주로서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네.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HBM 하면 이 종목 생각하고 있다는 거 시장 투자자들이 그거 딱 알아두시면 돼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주주 환원을 잘한다였죠. 자,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정말 돈도 잘 벌고 운영도 잘해. 그런데 주주한테 환원을 안 하네. 100원을 투자 받아가지고 만 원을 벌었는데 100원도 안 쓰네.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심각해요. 그래서 횡보하는 게 굉장히 좀 긴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얼마나 잘 환원하는가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포인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요. 반도체주가 보통 이런 배당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 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을 재투자를 좀 하는 경우가 많지 네. 여기에 이렇게
좀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 배당을 한 이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좀 많이 작죠. 이 네. 이유가 2022년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불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줄였다. 그런데 버는 만큼 일단 주주들에게 환원을 합니다. 그만큼 주주들을 생각하는 회사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 역시 배당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 주주를 생각하는 이 정책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요걸 이제 연장 결정을 했다. 자, 근데 자사주 매입을 왜 할까요? 단순히 주주 환원만을 위해서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일단 주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요. 자,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을 때 보통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대적 M&A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낮을 때, 이 회사, 우리 회사의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지분을 취득해 놓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회사가 인정한 저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좀 급하네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 고객사가 세계 전반 대형 반도체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도시바 그리고 이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많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좀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로 두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에서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짙어진다고 했죠. 네. 한마디로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갖는 이런 매출 증가라든지 수익 증가, 실적 증가를 이 회사가 온전히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다. 이 고객사들을 봤을 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이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도 역시 뭐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에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저평가라고 하면은 사실 이 재무제표를 빼둘 수가 없죠. 요걸 보면 재무제표가요. 굉장히 좀 이 조단위에 좀 이렇게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지만 결국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반도체 업황 좋아졌으니까. 자, 근데 시가총액이 어때요? 2,700억밖에 안 합니다. 매출에 비해서요. 반도체 주치고는 이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 사각형 침대 보시면 이 PBR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가진 자본 대비 주가가 얼마나 낮게 잡혀 있는가거든요. 지금 이 PBR 지수 자체가 지금 0.66배라는 거예요. 이게 1이 되어야 회사 본연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산으로만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도 이 PBR도 일에 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저평가된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반도체주 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 회사 현재 주가가 지금 12,300원대에서 네.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18,000원대였어요. 주당 네. 이제 그 PBR 이 회사를 팔면 한 주당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13,000원을 가진 회사를 13,000원에 팔고 원가 그대로 팔면 18,000원에 팔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드렸죠. 이 차트를 보시면 얘도 역시 22년도 4분기에 저점을 찍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상승을 하다가 이런 HBM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중간에 슈팅도 나오면서 하면서 쭉 가다가 한번 고꾸라집니다. 네. 예, 딱 이 구간, 요 구간이 딱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네. 충분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저는 이제 지금 12,300원대에서 어느 정도 공략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약간 이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으시면 네. 된다고 봅니다. 그 위는 사실상 한 번쯤은 튕겨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9,500원 딱 잡으시면 알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9,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입장을 해보시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